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네이선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만든 로드 거치대 겸 낚시 도구 수납 진열대입니다. 수납함은 아니고 진열대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제가 이번에 세 번째로 만든 로드 거치대입니다. 여러 가지 타입을 만들어 봤지만 사실은 지금 일단은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제일 큰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시행착오를 여기에 조금 피드백을 넣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사용하기 편하고 또 다른 것들도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 사용해 봐야 압니다. 만약에 이게 그 낚시 도구 수납 진열대로 사용이 조금 힘들면 다른 거로 바꿔서 사용하면 되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완성했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로드 거치대인데 이거는 알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알리에서 제일 이제 저렴하고 제 가구에 바로 붙일 수 있는 것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옷 같은 걸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구명조끼 같은 거, 그 낚시에 관련된 옷을 이제 좀 걸려고 지금 걸거나 보관하려고 만든 공간입니다. 낚싯대도 작은 낚싯대도 보관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칸칸이 많은데 칸칸은 이제 제가 사용해 보니까 그 로드나 무슨 낚시 도구들 이제 플라스틱 그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을 이렇게 하는데 칸칸이 많은 게 보관이 유리합니다. 꺼내기 좋고. 그래서 이렇게 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더 필요하면은 안에 또 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자재를 사용한 덕분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 이제 낚시 용품 도구들을 일단 배치를 시켜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던 도구들을 낚시 도구들을 배치를 해봤습니다. 수납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알리에서 산이 거치대를, 플라스틱 거치대를 잘 부착을 했죠. 그리고 밑에까지. 지금 여기는 구멍이 6개 있어가지고 로드를 루어 로드는 3개밖에 수납이 안될 걸로 생각하지만 이거 2개를 겹쳐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드가 6개가 수납이 됩니다. 지금은 따로따로 수납을 해놨기 때문에 3개밖에 안 되지만은 겹치면은 6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생각했던 여기는 뭐 구명조끼가 아니고 원래는 옷 같은 거 걸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구는 낚시 수납함 뿐만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쓰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같은 경우에는 책을 넣으려고 지금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낚시 도구만 수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구하고 이렇게 약간 다용도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낚시 그 수납함 로드 거치대 부적합하면은 다른 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이쪽 부분이 메인인데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그 플라스틱 그 루어 낚시의 경우 플라스틱 그 케이스를 엄청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실용성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낚시 도구를 플라스틱에 담아서 보관하고 또 그 나가기 전에 여기서 꺼내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 부분은 어차피 그 책이 아니면은 조금 긴 낚시 도구 중에 좀 긴 것들을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도 혹시 필요 없다면은 중간에 또 선반을 하나 만들어서 끼워 넣으면 얼마든지 이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애기들은 이렇게 보면은 막 걸어놓고 이런 그걸 예전에 제가 해봤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얹어놓고 그냥 뺏어 쓰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제 이런 방에도 침실에도 별로 이제 거부감이 없는 그런 가구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 긴 부분을 처음 시도해 봤고 거치하는 부분 이 알리 제품과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낚시에 미쳤다고 미쳐서 이런 가구까지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뭐 이런 이제 내 취미 낚시를 통해서 제 취미 낚시를 통해서 다른 취미인 목공과 이렇게 좀 결합시키면서 삶의 재미를 느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드는 거고 만들 때마다 재밌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만드는 시간은 별로 투자를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거나 디자인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제대로 된 그 자기한테 맞는 가구를 만들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점수를 준다면 한 90점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 보면은 허술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차피 처음에 만들면은 다 이렇게 완벽할 수 없어요. 사용해 보고 보완을 해야지 그 뒤에 정말 괜찮은 그 가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나쁘지 않게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낚시를 통해서 다른 취미들과 다양하게 접목해서 그런 취미 생활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낚시도 좋지만은 낚시에 관련된 뭐 여행이나 뭐 아니면 뭐 캠핑 그리고 외국에 나와서 낚시한다든지 그러면 외국어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제 채널을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이슨이었습니다.